BC 정부는 휘발유값 리베이트를 이번 주부터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BC주 운전자들은 어떤 방법으로 ICBC 보험료를 냈는지에 따라 리베이트를 받는 시기가 달라집니다. BC주 존 호건 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휘발유값이 치솟자 운전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10달러씩 일회성 리베이트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지난 3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들은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 푸틴의 우크라이나 불법전쟁에서 시작된 연쇄반응으로 생활비 증가에 직면하고 있다며 ICBC는 조금이나마 사람들의 호주머니 사정이 좋아지도록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3월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많은 메트로 밴쿠버 주유소의 가격은 여전히 리터당 $2 이상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ICBC의 자동 납입을 신청한 고객은 5월부터 자신의 은행 계좌로 리베이트가 입금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람들은 5월이나 6월 중에 그들의 카드 명세서에서 리베이트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현금 등 다른 방법으로 자동차 보험을 지불한 고객은 6월부터 수표로 리베이트를 받게 됩니다. 이는 자동차 보험을 마지막으로 납부한 이후 신용카드가 만료되거나 변경된 고객에게도 적용됩니다. 렌트카를 갖고 있는 고객의 경우는 정부가 렌트카를 리스하는 업체와 확인한 후 6월부터 수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CBC 웹사이트에 따르면 리베이트 지급 방법에 관계없이 모든 해당 고객은 리베이트가 언제 발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편지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ICBC는 7월 말까지 모든 수표를 우편으로 붙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